개그맨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가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알고 봤더니 전국을 돌며 지자체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강연료를 정부 출범 이후에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자체별로 오늘 조사가 돼서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국구 고액 강연 먼저 충남 아산 2017년 4월 그리고 11월 2700만 원 총 210분 강의를 해서 2700만 원 그러면 분당 얼마입니까? 이야 분당 거의 뭐 100만 원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분당 100만 원 충남 논산에서 2017년 9월 2620만 원 진짜 14년 총 180분 분당 단가가 여기서는 더 올라가죠. 서울 동작구에서 2017년 12월에 100분 강의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2018년 11월 경북 예천에서 1,500만 원, 90분 강의. 경기 김포에서 2017년 11월에 90분 강의 1,300만 원. 도합 9,620만 원을, 이게 다 사실 세금이죠. 아산, 논산, 동작구, 예천, 김포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강의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이게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충남도당에서는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아산에서 2700만 원 받은 것 관련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현 정무비서관이죠. 복기왕 비서관. 친여권 방송인의 시민혈세 돈잔치 강연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죄하라라는 입장문을 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제동이란 사람이 가져다준 위선이 놀랍다. 현 정부와 그의 공생관계는 누가 봐도 자명하고 분명하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은 강사 경력 아, 네. 20년에 허은하 소장님. 이게 사실은 뭐 기업에서나 뭐 어디. 딴, 같이 이렇게 좀 슬퍼 보이세요. 저렇게까지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아, 강사료를 네. 더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아니 기업에서는 충분히 올리셔도 되는데 네. 여기가 다 보면은 뭐 어디예요? 아까 공무원 그 아산, 논산, 동작, 예천, 김포 이 다 저 세금이잖아요. 아니 전 배신감이 느끼는 게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더 끔찍하게 구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어요, 솔직히 네. 이 중에서? 아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을 잠깐 네, 영업,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대부분은 저 단위가 다르다. 네, 단위가 다르고 예전에 장관급이 50만 원이었고 그 밑에 이렇게 쪽쪽쪽 내려갔었는데 2019년도에는 조금 변화해서 한 시간에 이제 40만 원이고 현직 장관이 오더라도 한 시간에 네. 이 구나 시에서는 40만 원밖에 그렇죠. 안 그렇죠. 40만 원. 그 뒤에 이제 한 시간이 보태지면 15만 원이니까 20만 원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40, 40, 40이 아니라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8시간, 뭐 10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시간당 이제 1,500만 원씩 받게 되면은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위가 다르네요. 거기 이제 가이드라인이 40만 원인데 저기는 2,700만 원 이렇게 가니까.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네. 이제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요런 게 있으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어떤 규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업체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줄여서 가는 게 기본 관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니까 자신이 뭐 기준을 정해서 받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느낌은 뭐 김제동 씨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관계부처에서 저희에게 지금 제가 20년 차인데 한 15년 이상 들었던 그 말씀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또 이제 특강 강사로서 되게 오래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특강 강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콘텐츠의 퀄리티 그리고 뭐 말의 전달력의 함께하는 뭐 인지력 같은 것도 있지만 인지도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의 무게라고 하는 그 평판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인지도를 높이는데 뭐 내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힐링이 되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이 혹여라도 가짜였다. 그리고 저분은 말씀은 저렇게 했는데 사는 것은 전혀 다르게 살더라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강사 업계에서 이제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청중들을 좀 약간은 우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김제동 씨가 그 정도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컨텐츠들을
많은 청중들,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청중들이 들으면서 힐링이 됐고 위로를 받으면서 아, 참 말씀 잘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도 조금은 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중에서 이 동작구에서 김재동 씨가 백분강에 1,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같은 시기에 또 연사로 특강 연사로 초청된 분이 그 유명한 해민 스님. 들을 말씀 참 많잖아요. 해민 스님에게는 같은 시간에 얼마가 지급됐을까요? 동작구에서 해민 스님 초청 강연에 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동작구 관계자가 실명 보도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특별히 기자에게 같은 시기 해민 스님한테는 300만 원 드렸는데 김재동 씨 강연료로 1,500만 원을 과도한 것을 보인다. 동작구 관계자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박정아 대변인. 해민 스님이 300인데 김재동 씨의 배그맨 김재동 씨의 강의가 5배 정도 더 뭐 들을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동작구에서 판단을 했던 걸까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데 해민 스님 같은 동작구에서 있었던 강연료 300만 원. 좀 전에 허수장님 말씀 주셨던 시중에 대충 이 여기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뭐 1,500만 원, 2,600만 원 이것은 과도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강연료뿐만 아니라 김재동 씨는 최근에 뭐 KBS에 나와서 회당 350만 원씩 해서 연간 출연료 하면 한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시청료에서 나가는 거고 좀 전에 쭉 거명됐던 동작, 논산, 아산, 김포, 예천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주말에 좀 뭐 다른 것 때문에 쭉 하다가 우연히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쭉 봤더니 이 댓글이 딱 눈에 띄어요. 하여튼 간에 세금 쓰는 데는 가히 천재다 이런 글이 좀 있었어요.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네티즌 글이니까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이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과연 누가 어떤 근거로 저렇게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600만 원인지 사실은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민 스님은 기업에서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십니다. 훨씬 더 많이 네, 받는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김재동 씨가 제일 선호도가 높았다. 근데 그것도 사실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2017년 대선 이후에 김재동 씨가 이렇게 많이 지자체 강의가 많이 늘어났고 강연료가 높아졌는지 특히나 또 여당 단체장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면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